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두 번째 국회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불참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이 모두 출석했는데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그리고 김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면서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거는 증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요. 방문진만 놓고 볼 때 6명을 누가 오더를 줬는지 찍어주니까 어디서 오더를 받았다든가 하는 말씀은 정말 증인이지만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 위원장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거의 고문받듯이 하는 걸 보고 제가 나오면 최소한 그 시간만이라도 직원들을 줄여줄 수 있겠다. 저 마이크 끄세요. 야당 위원들은 방통위 현장 검증에 이어 오늘도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잘 듣고 있으니까 언성 안 높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 조절은 제가 합니다. 예, 그래. 건방 떨지 마세요. 김 대행이 직무와 관련돼 답을 할 수 없다고 하자 고발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청문회 증언 거부 중인 김태규 증인의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거부한 적도 없는데 거부한다고 의결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저한테 계속 증언을 하라고 하시니까. 국회 과방위는 오는 21일 같은 증인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